학교 현장에서 경제 금융 교육은 거의 씨가 말랐다고 지적할 만 수준이다. 경제 과목은 어렵고 점수도 잘 나오지 않고 내신이나 수능 등급을 잘 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왜 그러냐면 쌍사 조합 좋지, 쌍윤 44% 걸치지, 쌍지까지 경제가 혼자 좀 따로 놀아. 인정? 자, 밀려나는 경제 교육, 수능서도 퇴출 위기. 경제 과목 자체가 퇴출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안건은 교과 과정에 있어서 수능 경제의 위치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초중고교 과정에 있어서 이 경제 교육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두 꼭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9월 모의평가 과목별 응시자 현황인데요. 사탐은 이제 생활관리와 사회문화가 이제 독주를 하고 있고요. 사실 경제를 사탐하는 친구들이 같이 한 꼽살이 낀다?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난이도와 진출한 수험생들의 그 실수 정도 이런 것들에 많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경제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사실상 이제 3문 경제 정도? 어쩌다가 수능이 경제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를 한 과목으로 교육과정 개정 진통, 차기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 일반 선택 과목을 현행 9과목에서 4과목 이하로 감축한 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의 핵심은 이 과목이 대체로 수능 시험의 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능 시험의 과목들은 대체로 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이 현행 사탐 9과목이 4과목 이하로 감축된다? 그러면 현재 초육이 만약에 수능을 보게 된다면 이 친구들이 볼 수능에 있어서는 사탐이란 존재가 이제는 네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와 정치화법, 사회문화 등 일반 사회 세 과목을 한 과목으로 줄이는 게 불가피한데, 이 중에 한 과목만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하면 되지 않나? 그 논의도 있어. 그게 훨씬 더 세. 근데 두 번째 논의가 뭐냐면 경제, 정법, 사회문화를 합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미 사회문화가 세 과목이 합쳐져 있어. 사회학하고 문화인류학하고 합쳐져 있고요. 심지어 사회복지학 내역과 찍먹으로 들어가 있잖아. 아시는 분들 알겠죠? 사회보장제도도 있잖아. 그 정말 큰 내용. 정치법을 합친 정치하고 플러스 경제까지 한 과목으로 합쳐서 간다고? 정말 많은 반대가 있을 거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9과목, 과학은 4과목. 이죠. 그런데 이걸 2022때 어떻게 가고 싶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자, 선택이 3개가 돼. 이 중에 핵심 뭐다? 수능에서 책정될 수 있는 과목은 뭐다? 일반 선택 과목이다. 진로와 적성이 맞는 다양한 과목이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개설돼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려면 일반 선택 과목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취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이 융합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선택의 과목에는 사탐을 4개, 과탐도 4개로 한정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수능은요? 수능은 어떻게 할 건데? 수능 그대로 가면 애들이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은 나발이고 무조건 사회문화하고 생활윤리 반 열어주세요 이러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열어달라고 하지. 경제 반 좀 열어주세요. 반 형성이 안 돼. 왜? 야, 거기 애들 내신 성적이 나오겠냐고. 대입제도 수능과 개정 교육과정이 같이 톱니바퀴로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따로 놀아. 이런 고교학점제 망해요. 어쨌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11월에 확정됩니다. 2028 수능은 2024년에 확정돼요. 이미 격차가 3년이 벌어져. 그동안의 수많은 또 사교육들의 대비와 아이들의 가중되는 혼란. 이런 게 너무. 사회 9과목을 4과목으로 줄여야 돼. 일단 그럼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한 과목 안에 세 과목을 압축적으로 담아야 하나, 각기 다른 갈래의 학문을 한 교과로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자, 근데 두 번째 방안이 뭐냐면 여기서 경제 퇴출 위기 논란이 일어납니다. 자, 잘 보세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사회문화, 정치학업, 경제 중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은 뭘까? 이걸 경제하고 정치학업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10중 8구 사회문화 하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이 지금 어떤 현안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의 불만감이 가장 크게 초래된 부분이에요. 이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회문화를 일반 선택 과목으로 남기고 경제학업, 정치 영역을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기면 학생들은 이들 과목을 더욱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지금 진로 선택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 수능에도 안 나오네. 여행 지리? 물론 중요한 과목이지만 고교는 어쩔 수 없어. 최종이 수능이고 수능 정시를 통한 대학 입학제가 유지된다면 학생들의 패턴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걸 또 긍정하는 측면도 있대.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수능 응시 과목에서 제외되면 교과의 위상이 약화된다는 우려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해소될 것이란 반론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나 민주시민 등의 영역을 융합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 학습할 수 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교사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쉽지 않다. 정말 쉬운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과 똑같이 수능시험이 변별력이 있고 수능시험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면 학생들이 융합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에 눈을 돌릴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교육과정이 통과되고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되면은 수능제도는 엄청 간소화돼야 돼. 간소화 안 되잖아? 그럼 진짜 무조건 절대평가야. 고교학점제 왜 해? 다 수능 과목 할 텐데. 학생들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불만 나온다. 뭐랄까 좀 너무 좀 번지르 뭐 민주시민 교육, 학생들이 삶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창의적 교육, 약간 너무 이런 쪽에 속이 아니라 겉에서만 이 좀 그 현안이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경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여러분 무지성 코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죠. 예. 그러니까 10대 애들이 국내 파생상품 투자액이 20세 이하가 1조? 야 이거 맞냐? 야 나랑 레버리지 돌리자 이러고 앉아있냐? 진짜로? 10대들의 뭐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가 좀 측정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뭐 10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20대 초반도 뭐 B2라고 해서 요즘 뭐 빚까지 해서 주식이라든가 난리죠. 근로소득으로는 더 이상 어떤 그 자신의 그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에 굉장한 관심도 이 투자에 대한 그것이 어떤 그 기본적인 경제 교육과 결부돼 있죠. 학교 현장에서 경제 금융 교육은 거의 씨가 말랐다고 지적할 만할 수 있다. 경제 과목은 어렵고 점수도 잘 나오지 않고 내신이나 수능 등급을 잘 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봐봐. 경제가 혼자 좀 따로 놀아. 인정? 왜 그러냐면 쌍사 조합 좋지. 쌍윤 44% 걸치지. 쌍지까지. 사회문화 한지도 조금 겹쳐. 근데 경제가 좀 혼자 따로 놀아. 그러니까 조합이 안 돼. 그것도 좀 커. 상경계열 지망한 학생들은 애들은 다 상경계열 지망하는데 등급에서 손해를 보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경제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아직은 문과 친구들은 경영 세죠. 학생들은 괜히 경제를 선택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세부 특기사항 세특의 경제서적 독서나 저 같은 경우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300번 읽었어요. 이런 감성. 이런 의견도 있대. 경제학 교과서가 편향적이다. 지금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그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조명은 부족하고 시장 실패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시장 실패 내용이 이제 좀 나눠서 기술되어 있죠. 이런 교과서로 경제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큰 정부가 무조건 좋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그 기업들의 경제 발전 뭐 그런 건 또 없네요. 뭐 IMF 전후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교사분들의 이제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경제 금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아니요. 저 혼자 주식합니다. 학생들과 같이 주식설 풀어요. 이 감성. 경제 금융 교육이 필요하더냐? 네. 학생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감성. 경제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실생활과 연결 교재 개발. 난 진짜 공교육 선생님들 인센티브 주는 정책 난 진짜 좋다고 봐. 야, 저거 연결 교재 개발 언제 하냐? 선생님들 애들 그 매번 내신 시험 출제해야 되고 퇴근 시간도 있잖아. 또 하고 그럼 집에 가서 또 자기 일하는 시간 끝났는데 이거는 교사분들도 좀 더 개발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따라주고 이렇게 좀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학생들이 갑자기 어디서 막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살아가지고 막 학교에 온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꺼무이키도 이러고 있어. 경제랑 관련된 학과도 보세요. 진짜 무지성 육경형이라니까 애들이. 일반 사회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세특이라든가 학과를 진학했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다닐 수 있는 학과가 훨씬 많아 일반 사회가. 저는 이 과정에서 좀 소신발언을 좀 하자면 일단 생활과 윤리 살짝 난 모르겠어. 학생들 입장에서 개꿀인데 이게 전체적인 교과과정 밸런스로 봤을 때 좀 윤리 쪽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이거 맞짱 토론해야 돼. 왜냐면 생윤의 탄생이 사실은 어떤 그 윤리와 실생활의 접목이잖아. 그러면 생활과 정치, 생활과 법은 왜 없어요? 생활과 경제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생활과 윤리의 이런 어떤 득세가 우리가 정말 마냥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 저는 이런 좀 의문은 남기고 싶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은 해. 꼴 빨고 있지만 나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게 있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의 경제교육을 바로잡으려면 경제를 국어, 수학, 영어처럼 공통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아예 공통으로 올려버리자. 한국사처럼 수능 필수 과목 경제 이러다가 다 죽어. 야 이러다가 다 하나씩 다 절대평가 필수 과목 되는 거야. 다 그냥 가버려. 다 가. 한국사도 하고 경제도 하고 나 윤리도 해. 애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떨어진다. 윤리해. 그리고 애들이 길을 못 찾는다. 지리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탐구가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학생들의 어떤 학생 부담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학습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야. 수능 선택 과목이 왜 갑자기 또 줄었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그게 기저에 깔려있어. 용돈 사용부터 주식 부동산 투자까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교재나 교과서를 개발해. 누가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실래?
슈카월드님 책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카월드님 책 한번 내시죠 이제. 이거 베스트셀러 가시죠. 예, 인정? 우리가 마지막 명언으로 한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몇 말이 있죠? 논리왕 정기식 운영 갈게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저희가 생활은 불편해도 생존을 해야 그게 인생 아닐까요? 네, 이런 감성으로 오늘 기사 읽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